안녕하세요, 여러분. 브이로그를 되게 오랜만에 찍는 것 같은데, 이렇게 제가 카메라를 켠 이유는요, 지금 촬영일 2월 8일 토요일입니다. 곧 있으면 발렌타인데이기도 하고, 그리고 저희 매니저님 중에 한 분이 생일을 맞이하셨어요. 생신이라 그러니까 좀 어색하네요. 죄송합니다. 생일. 그리고 이제 작년 12월부터 제가 스타듀밸리 매니저님들이랑 같이 셋이서 온라인을 했었는데, 제가 방송 때마다 항상 게임 참여해주시고, 그게 참 쉽지가 않은데 저보다 더 열심히 해주시고, 그런 것과, 그리고 제가 이제 유튜브 시작하고 생방 시작한 지한 1년 반 정도가 되었는데, 정말 매일 와주셨어요. 너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누군가의 방송에 매일 와줄 수 있는 거는 그것도 와가지고 그냥 시청하는 것도 아니고 채팅 계속 쳐주고 채팅 관리도 해주고 매니저로서 제가 진짜 매니저님들을 좋아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서 이번에 제가 발렌타인 데이 겸 생일 겸 그리고 뭐 이런저런 거 해서 손수 베이킹을 해드릴까 합니다. 재료를 사긴 다 사놨어요. 하나만 사러 가면 돼요. 이거 절반 하트 해주세요. AD 여러분들도 모두 제가 사랑하는 거 알고 있죠? 상자 그리고 이거는 머핀 넣을 상자예요. 이거 우선 조립을 해야 됩니다. 그럼 머핀이 쉬워 보이니까 머핀부터 할게요. 제가 여러분 손재주가 진짜 없습니다. 뭐야 이거 어디가? 됐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다음에 도대체 왜 이렇게 생긴 거야 이거는 이렇게 하는 건가 그런가 본데 근데 왜 이렇게 접혀 있지 여긴 왜 이렇게 접혀 있을까요 안 뜯어져요 이거 찢어질 것 같아 뜯다가 됐다 이렇게 해서 갈 건데 여기에 머핀이 안에 보일 거거든요 근데 제가 머핀에 딱히 장식은 안할 거예요. 그냥 초코랑 아몬드 머핀으로. 저는 이거 다 포장해서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맨날 왜, 나 브이로그 보면은 왜 이사님 맨날 똑같은 옷만 입고 있어요? 옷 하나밖에 없어요? 이러는 거 아니야? 이거 잠옷인데, 그래요. 잠옷이라서 그래요. 나그 생각했어. 만약에 제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잖아요? 그러면은 확진자 이동 경로 같은 거다 공개를 하잖아.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집. 사람들이 뭐야 이 사람 히키코모리야? 이러는 거 아니야? 그래서 진짜 나는 무조건 걸리면 안 되겠다 생각했다. 왜냐면 너무 창피하잖아요. 이동 경로 나왔는데 집 이러면서 개 창피할 것 같고.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동 경로가 집이면 걸릴 리가 없죠? It's so defensible. Oh yes, oh yes, oh yes, they both. Oh yes, they both. Oh yes, they both reached for the gun. Oh yes, they both reached for the gun. 이거 별로 안 어렵네. 오히려 머핀 상자보다 쉬운데요?
뭔가 접을 게 많아서 그렇지. 보이시죠? 딱 이렇게 딱딱 트랜스포머처럼 만들어지는데 좋다 좋다. 우잉! I'm gonna call you Optimus Prime. 우잉 치키. 우잉 치키. My name is 지동카. 어 잠깐만 망한 것 같아. 긴 쪽을 먼저 접고 그 다음에 저걸로 덮는 거였어. 짠! 완벽하죠? 여기다 이제 초콜릿 20개 넣고 이렇게 닫은 다음에 그 다음에 리본으로 묶을 거예요. 이거 하나, 둘, 그 다음에 머핀 또 두 개. 끝! 이번에 ABC를 500g을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휘핑크림을 데울 거예요. 휘핑크림과 초콜릿의 비율은 어이씨 반대로 따랐다. 왜? 아니야 2대 1로 맞추기 위해서 1대 2 그래서 250을 다 보글보글 끓기 시작했으니까 조금만 더 끓이고 이제 초콜릿을 넣을게요. 그래서 어우 너무 흐르네. 이게 생크림을 너무 많이 끓이게 되면은 기름이 둥둥 떠가지고 적당히 기포가 올라올 때까지만 해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데워줘야 된다고. 자 완벽하게 섞었고 이 정도 농도면 완벽합니다. 이제 파베틀에다 부어서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쩐다 이거 너무 예쁘다. 안녕하세요 애들 여러분 에이사입니다. 편집해야지. 이거는 저는 공돌이로서 계산을 정확하게 했는데 좀 이상하네. 오차가 너무 많이 발생했어요. 이거 알지? 다이어트하다가 초콜릿 분수 못 보고 터졌다. 뭐 어때 이제 오는 건지 뭐 얼마나 먹겠어. 설탕 진짜 많이 들어가죠. 말도 안 되죠? 자, 지금 설탕과 버터는 완벽히 보이고 이제 계란을 하나씩 풀어서 넣어보도록 할게요. 아니, 넣어서 풀도록 할게요. 고장남. 껍질 안 들어가게. 네, 껍질을 먹으면 로또 사세요. 하나를 풀고 그 다음 또 하나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 두 번째가 들어갈 완벽한 타이밍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모르겠어요 사실. 제빵 알못입니다 이거. 자신있게 말했지만 몰라. 저 입으로 손가락을 미친 거 아니야? 이제 섞을 건데 막 글루텐이 안 생기게끔 섞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11자로 저어주면서 잘 몰라요. 이제 우유를 넣겠습니다. 지금 배터리가 없어갖고 핸드폰 카메라로 찍고 있는 중이에요. 초코칩을 넣어줄게요. 아름답다. 아주 잘했다. 미리 예열된 오븐에 넣습니다. 완성! 조심하십시오. 뜨거우니까. 우선 초코커피는 완성입니다. 박수. 박수. 얘가 못생겼는데
아, 이것도 못생겼다. 다 못생겼어. 아니야. 이거 이뻐. 이제 이쁘고, 얘 이쁘고. 이번에는 아몬드 머핀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몬드 가루를 넣었어요. 빵 구우는 냄새가 나? 빵을 네, 구웠으니까. 빵 구웠잖아요. 빵 구운 거야? 네. 잠깐 안 됐어. 나 안 됐어. 오빠 힘 거야. 나 안 됐어. 됐어요, 됐어요. 나 안 됐다고. 내가? 오빠 힘 거 아니야? 왜 이렇게 나 안 쳤어? 대기야, 나 진짜 안 꼈다고. 나 저기 우기 정상이다. 나 진짜 안 꼈어. 아몬드까지 올리고 5분 행. 아몬드 머핀인데 모양이 이쁘진 않아. 괜찮아, 이쁜데? 여기는 터졌어, 배가. 근데 냄새가 진짜 너무 좋아요. 어떻게 맛있어. 딱 내 스타일이야. 난 초코보다 이거. 짜잔. 진짜 코코아 가루를 15g 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거 거짓말 하겠습니까, 언니. 이렇게 넣어서는 평생 걸리겠죠? 엄마 저거 먹으면 안 나니까. 아, 딸기 갈아줬니? 아, 됐다, 딱 15g. 14.9g. 나중에 뭐가 지금 잘 불러, 엄마. 자, 15g 완벽. 지금. 그 다음에, 베이킹소다, 베이킹파우더 2g. 2g은, 딱 지금 이 스푼 한 스푼이면 됩니다. 보십시오. 제가 딱 2g을 정확하게 맞춰 드릴게요. 눕! 이씨. 바르기. 반죽이 대성공이다. 힘들다. 이게 힘들어. 촉촉한 초코칩과 안 촉촉한 초코칩을 해봤는데 너무 예쁘다. 말해봐. 촉촉한 초코칩이 안 촉촉한 초코칩이 마지막 아몬드 쿠키. 너가 마지막이다. 마지막 아몬드 쿠키까지 완성. 이렇게 넣어서 포장. 망했다. 크기가 제가 아까 잘라가지고 너무 예쁜데 괜찮은데? 잘했는데? 직사각형 돼버렸어. 원래 정사각형으로 해야 되는데 저기 팝의 틀에 눈금이 있어서 내가 헷갈렸어. 눈금이 없었으면 내가 계산을 하고 잘랐을텐데. 짜잔, 포장까지 완료. 이렇게 두 분한테 보내드릴 거예요. 이거는 4고짜리 머핀이고, 이거는 팝의 초콜릿, 그리고 이거는 제가 산 초콜릿이고, 그리고 쿠키는 9개씩. 이렇게 해서 내일 배송 보내도록 하겠습니다.